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검색창 같은 곳에 타악기, 두뇌 발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동들의 두뇌 발달이나 30, 40대 이상부터의 조기 치매, 어르신분들의 치매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 게 우리가 연주하는 이 드럼입니다. 모든 악기 연주가 사실 치매 예방과 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드럼은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양발까지 사용을 하죠. 양손 플러스 양발. 그렇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요. 오른발은 뭘 하고 있는데 왼발은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되고 오른손과 왼손도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처음에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느끼시지만 익숙해질수록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정말 정말 효과적이라고 저도 드럼을 치면서 스스로 느낍니다. 저는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절대. 네, 그래서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려운 걸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 일단 오른발과 왼발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밟냐면요, 왼발을 오른발을 동시에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네,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왼발을 8분 음표로 밟아볼게요. 지금 오른발과 왼발을 4분 음표로 밟았거든요. 한 박에 하나씩. 근데 왼발만 8분 음표로. 그리고 오른발은 뭐죠? 계속 4분 음표로. 그럼 오른발은 벌써 헷갈리시죠? 네, 이거 벌써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상입니다, 그게. 저는 드럼에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게 당연히 되는 거지만 처음에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발은 4분 음표로 밟았지만 왼발은 8분 음표 엇박으로 밟아볼게요. 그것은 뭐냐? 1, N, 2, N, 3, N, 4, N의 왼발을 밟으면 1, 2, 정리하면 왼발을 4분 음표, 8분 음표 엇박으로 밟아볼게요. 오른발은 뭐다? 계속 4분 음표다. 1, 2, 시작! 벌써 굉장히 치매 예방이 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확신하셔도 됩니다. 정말 무수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논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손을 4연음을 쳐보겠습니다. 1, 2, N, R, 2, 2, N, R을 싱글스트로 그냥 스네어를 쳐볼 거예요. 오른발은 아까 뭐였죠? 4분 음표. 왼발은 뭐였죠? 8분 음표. 같이 하면 왼발 4분 음표로 하면 8분 음표 하면 8분 음표 엇박을 하면 이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분 음표, 8분 음표, 8분 음표 엇박. 이만큼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뇌가 발달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습 드럼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방 안에서 손, 뼉, 다리를 치시면서 발은 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짝 움직이시면서 이렇게만 움직이셔도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 최조가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롤랜드 전자드럼을 구매하셔서 집에 세팅해 놓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최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맨손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손과 발이 나눠지는 인디펜던스라고 하죠. 그걸 한번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